인간은 일 하나를 죽을 때까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거의 대장장이는 평생 그 일만 했고, 농사꾼도 한번 체득한 지식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때는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현대는 하나의 일만 하라는 뇌의 명령에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일 대신에 세네 개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스콧 애덤스의 만화 딜버트의 성공 비결. 세계 2천여 신문에서 연재될 정도로 대성공. 만화를 보면 알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낄낄거릴 수밖에 없도록 현실을 잘 잡아낸다. 그게 핵심. 애덤스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직장에 평생 뼈를 묻을 만큼 유능하지도 않았다. 그가 가진 능력은 고작 B레벨 정도의 그림 실력, 직장 경험, 유머 감각. 근데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는 직장 만화의 신이 되었다. 적당한 그림 실력 플러스 직장 사업 경험 플러스 유머 감각 이퀄 0.01% 특별한 존재. 상위 1%가 되는 인생 공략법. 모든 분야에서 상위 1%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위 20% B레벨의 실력은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B 정도의 무기를 몇 가지 수집해 결합하면 상위 1% 이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스콧 애덤스는 세 가지 B급 무기로 상위 0.01%가 되었다. 이런 B급 레벨의 무기를 타이탄의 도구라 칭한다. 평범한 사람도 타이탄의 도구를 모아 이를 잘 결합시키면 상위 0.1%도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다. 타이탄의 도구가 5개 이상 모이면 그 힘은 폭발적으로 커진다. 배우면 당장 돈이 되는 타이탄의 도구들. 온라인 마케팅 기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 기술. 웹 디자인, PPT. 동영상 편집 기술. 프로그래밍 기술. 겁먹을 필요가 없다. 단기 속성 강좌가 널려 있다. 상기 기술은 해보는 것만으로 당신은 1%가 된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 당신이 가진 기술과 새롭게 얻은 타이탄의 도구가 결합될 때 당신은 0.1%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타이탄의 도구를 모아보자. 융합의 힘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보자. 러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